언제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터미널 안녕하세요. 윈터 TV입니다. 우리나라 벚꽃 축제의 대명사 격인 진해 군남재 벚꽃 명수인 여자천 로망스 다리와 공화역을 다녀왔습니다. 장복산 산행의 장식점을 내어 들린 벚꽃 명수. 역시 벚꽃과 어우러진 상춘객들로 부산을 이루겠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장관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조심스럽지만 저도 흩날리는 벚꽃잎에 묻혀 잠시 힐링을 시도하겠습니다. 여자천 로망스 다리는 드라마 촬영 기도도 있는데요. 많은 연인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벚꽃 명소로 유명한 경화역은 진해국 경화동에는 작은 간이역으로 현재 여객업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철길 따라 쭉 펼쳐진 벚꽃의 터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언젠가부터 봄 향기 가득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봄이 되면 많은 상충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요.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모든 게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언젠가부터였을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장복산의 진달래꽃 그리고 여자천 로망스 다리 안민국의 경화역에서의 봄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었습니다.